처음부터 가져야지. 최홍이. 야, 어르신, 그 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술 떨어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. 나는 술이 배이야. 아, 톰이 와도 술 먹으면 괜찮다니까. 언제 술을 짝으로 지금 갖다 드리는 거야 해야지. 최재 그 일꾼 저 아니 뭐 술을 주가 그럼 내가 갖고 여세 두고 사는 계장 뭐 전부 다 주었어. 저도 완전히 이야. 사내전은 공사인데 그냥 뭐 저건 정관적 공사인데 내 주냐 이야 술 주었어. 매장 뭐 주는 거 밖에 다 죽은 사람 날 안 죽거든. 어르신 간이 좋으신 거 그랬어. 타고나 간이 타고나 간이 정말 좋으시. 아유 그니까 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. 정말 있을 수 없는 일. 아유 하루도 아니고 아유. 어제도 많이 드셨거든. 조금 좀 진짜 조금 주무시고 나 못 잤거든. 응, 응. 조금 주무시고 응. 컨디션이 또 돌아왔어. 우리 같은 술 저렇게 먹으면 죽어. 가기 어쩌지. 맨날 잠 속에 오래. 집안 이렇게 술을 잘 드시더라고요. 아들도 다 술 안 드시고 집안 우리는 우리 아버님부터 술 못 드셨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한 번 정도 안 드시지. 누나 뭐 형 다 술 못 먹어요. 술 두 잔만 몰골게 하고. 근데 우리 아버지도 술을 엄청 잡섰고 형님도 잡섰는데 형 잘 먹는 거. 나는 근데 왜 아니 나는 안 먹는 게 그 아버지 술 때문에 단명하셨잖아. 나는 취술 안 먹어. 우리 아버님은 좀 막걸리에도 밥을 말아 먹고 그랬다니까. 아, 그 형은 술 세. 너는 그 형님은 술 안 먹어 그렇지. 형님은 안 먹어요. 우리 형님 술이 세. 옛날 옥두레 뭐야 그. 타고난 저거는 형님 술 세요. 나는 술이 약하다고요. 타고난. 그래 내가 물어봤더니 집안 내력도 유전도 있는데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요 술을 확실히 못 먹더라고. 그 내가 간 수치가 안 좋아요.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 사람 있잖아요. 이유가 있더라고. 다 간 수치가 안 좋은 사람들이 술이 해독이 안 돼서 금방 빨개지는 거예요. 예, 그 100%예요. 그 사람들이 뭐 유전적으로 뭐 얼굴이 빨개진 사람 있다는 그게 아니고 간이 조금이라도 뭐가 안 좋은 게 있으면 얼굴이 빨개집니다. 제가 그 알아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. 나는 아버지 닮아갖고 술을 원래 술 먹으면 얼굴 빨간지도 알았어. 그 어르신은 체질적으로 그렇죠. 그 술을 저 알코올 분해 능력이라 하거든. 맞아 맞아. 간 수치가 좋은 거예요. 저렇게 먹으라도 못 먹어 일반 사람들은. 대단하신. 먹어도 그저 이게 버릇을. 그 어르신이 만약에 저 젊다면은 이해가 가지. 젊다면은. 그런 부분 한 잔 먹어. 근데 연세가 저렇게 있는데 있으신데도. 어르신 간이 커. 내가 보니 다른 사람보다 사이즈가 간이 커서. 해독시키는 이 기능이... 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. 예. 네. 아니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운동 다 죽고. 아이고. 그 보면 어르신 그 운동선수도 폐가 유달리 큰 사람이 있다잖아요. 폐가 완전히 진짜 위장이 커져 그래. 위장이 커져. 위장도 큰 사람이 있어요. 그 내 아는 애 지금 유튜브 육지장 걔가 와 진짜 한 대만 대단하대. 와 진짜 나는 위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위가 좀 크다더라고. 다른 사람보다 타고난 그게 위가 좀 크대. 그 맞아. 우리 아버님 그 그때 그 유명한 쪼약 태워줬잖아. 3kg 먹다. 근데 그 먹는. 아이고야. 현정이 형님 나는 그 딱 연출인 줄 알았어. 다 쇼인 줄 알았지. 어떻게 사람이 저래 뭐. 그 몸도 후려하는 애가 세상에 몸도요. 몸무게도 우리 딸처럼 걔가 45kg인가 밖에 안 나갔네요. 그 여자애가. 내가 3kg을 찜 나가면 저는 찜 상인데. 한우를 기다려서 3kg 먹고. 고베다가 다른 모습이야. 야, 어르신 똑같은 거야. 어떻게 먹는 걸 3kg를, 야. 대단하다. 내가 옛날에 그래도 옛날에 맨날 주식을 막 들었던 사람이 참. 고창란이 좀 더.
근데 오로지 오로지는 간이 좋아가지고 술은 아무리 먹어도 사신데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이 다리나 이 저 태행성 그 이 이 관절염이 문제라. 그렇지. 그래서 계속 내가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거든. 올해 올해 또 틀리대 진짜 못 다니겠대. 아니 작년만 해도 저 소주 네 병을 저 저기 미국 샷코에 짊어지고 한쪽에 뭘 들고 그러고 올라오셨다니까. 야. 그전 일도 뭐 비로 두 번 주웠어. 비로 이제 오케이 합니까? 두 번 주웠다니까. 아이고야. 아 근데 며칠 전에 어르신 저 제가 이 큰 물통 두 개를 지게를 졌잖아요. 네, 아 그것도 무겁더라고 두 개. 뭐지? 갑자기 그래요. 나는 그 하나도 도대체 사지거라고. 나는 그 하나도 겨드러. 아 용기 있게 지긴 졌는데. 네. 아유 그 저 올라오니까 힘들더라고. 형님도 이제 나이고. 그러니까 물이 여쭤잖아. 형님 이렇게 장사로 저는 그거 하나도 못 들어. 그래서. 병아 이제 하다 오늘 물을 비우니까 물을 끓여. 근데 저는 그 물통, 물통 하나도 못 들어요. 영상 찍어서 올라오면 하나도 겨들어. 난 못 들어. 그게 이제껏 넘어 한두 대가 옛다가. 아 무겁더라고요. 뭐예요 그 양반이 틀리죠. 선생님. 아 제가 오늘요 배낭에 제가 이제까지요 오래전 찾아온 동안 최고 무겁게 들고 맞아 요번에 고생했어 많이 졌어 진짜 그거. 중간에 오죽한 거 죽여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 왜냐면 네. 막 대나무부터 막 이게 막 지나가기도 되게 길 좁아졌고 막 오는 게 되게 길이 안 좋아졌어 길도 미끄럽고 아니 그러고 여기 올 때 그 대나무 사이로 막 기다시피 왔잖아 막 힘들더라고 나 뭐야 이런 사람 아니 근데 땅도 많이 꺼졌대 형이 뒤에 따르다 보니까 딱 우두도 한 데가 많대. 어, 그래서 옆으로 돌아오니까 더 힘들어. 그래. 원래 원래 다니던 길인데 움푹 빠져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더 힘들더라고요. 어. 어르신 그 땅이 꺼진다 말아가지고 제가 무슨 그 내려갈 때 분명 위험해요. 길이 없어졌어. 길이 막 진짜. 아유. 그 선조와 세녀가 아니 근데 왜 오롯이 오른지 내가 집안이 약하네 비 오고 눈 오고 하니까 형님 집안이 집안이 약해 그렇지 네? 오롯이 오른 길이 집안이 약해 산이 그런데 그 바닥을 손다리가 보니까 못 간다 하니까 왔다라고 손다리가 가져가 첫 올라오는 입구에 보니까 전부터 자빠졌는데 그 오롯이 여기 전화선 아 근데 어제 올라오면서 보니까 저 어르신 만약에 저 이 집을 떠나시거나 내려가시거나 돌아가시면은 여기 저 1년만 지나도 사람 못 댕겨요 못 다니겠던데요 뭐 당장 이 어르신이 계속 그걸 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대나무를 맞아 금방 이거 영지 못 다니겠던데 뭐 그래요 어르신 안 계시면 그 유튜브 사람도 자주 오고 그래서 그렇지 이거 맞아. 사람 안 다니기 시작하면 집안도 약해지고 막 나무도 막 그게 조금 있다가 저기 내가 물 좀 떠다 드리고 내려가서 그거 쳐야 돼 자빠진 거 우리 내려가려면 그 몇 개 꺾어진 거 그거 쳐내야지 근데 요게 이제 햇빛 돌고 눈이면 싹 올라와 대나무가 대나무가 제자리로 올라가죠 눈 녹으면 아니 근데 형님 대나무뿐이 아니라 내가 올라오면 봤거든 나무도 이제 엄청 많이 쳐졌더라고 다 나무들이. 그래. 아니 올라오면서 제일 무서운 거야. 올라오면서 형 그 빠져나기 쉬웠거든요. 근데 나무들이 어르신 올라온 그 중간에 나무 아치들이 몇 개가 멋있는 게 있었어. 그 나무들이 점점 밑으로 쳐져가지고요. 겨우 고개 숙이고 겨우 빠져나올 정도로 되더라니까 형님. 그 나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. 이미 축 쳐져 있는데 그렇지. 얘가 막 계속 무게. 아 그거 전부 때가 잡아지니까 나무가 안 쳐지겠냐고요. 나무가 이렇게 쳐진 것들이 계속 막 밑으로 또 떨어지더라고요.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하냐고요. 그럼 못 터지 보고. 못해요. 그 나무가 더 쳐져 버리면 이제 어르신 다니지도 못하겠더라고. 나무가 점점 밑으로 떨어져요. 나무가. 대나무가 그렇다 치고. 사실 얼마나 위험하나. 아이고 너 위에 올라오면서 어이쿠 하면 가는 거야 그냥. 야 내 눈 오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 처음 알았다니까.
왜 작년에도 형님 왔었는데 그때 많이 오진 않았는데 적당히 왔는데 그때도 조금 미끄러웠죠. 근데 아 근데 그때는 오늘은, 못 느끼겠더라고. 예, 아니 그때는 그게 좋았어. 지금 저 집안이 막 주장고 있잖아요.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없었어. 그 작년에 우리가 그때 우리가 길을 닦았나죠? 그렇죠. 그때 눈이 조금 왔어도 집안이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분이 없었다고요. 근데 오늘은 오다 보니까 형 뒤에 따라오다 보니까 형님도 거기 그래 한푹 들어갔다 푹 들어갔더라고 땅이 그래서 그거 터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나는 골라가면 되겠더라고 이렇게 돌아왔거든. 그 막 푹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. 그래 그 잘못하면 그 밑에 그 절벽에서 그렇게 되면 가는 거야. 그래. 그렇지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절벽 갔다가 아이고 오래전에 그 밟으면요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요. 저 내려가면 떤데기 어르신 그 땅 그 그러니까 주르창한테 야 나무도 한 해가 다르게 쳐지더라고. 그렇지. 야. 그러니까 뭐든지 집이든 산이든 사람이 안 살고 안 다니면 그럼. 아예 못 다니. 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게 맞아. 그렇지. 길이 없어져 버려. 아 몰라 저 또 어르신 저 길이 너무 안 좋아서요. 제가 겨울에 한두 번 더 올랐는데 겨울에 못 오겠어요. 어제 어제 같은 못 와. 겨울에 못 오겠어. 아무리 영상 좋고 그렇지만 아유 무서워. 드러나면 내 발로 벌벌 기다시피 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머리 조금이나 정돼서 형님 다쳐봐. 우리 가족들이 다 불행해지는데 돈 몇 푼에 형님 아니 돈 몇 푼에 돈을 쓰는 거지 지금. 그렇죠. 오히려 돈 쓰고 오는데 아우님도 생각해봐. 어제 아우님 아마 어제 여기 올라오느라고 돈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더 깨졌을 거야. 자 일 못해. 맞아. 일 못해. 보통 그래 나가는 게.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할아버지 드릴 거 사와. 그럼. 먹을 거 사 용돈 드려야지 뭐. 그 여기 오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 뭐 무슨 뭐 뽑아 먹네 어쩌네 했는데 뽑아 먹기는 돈 더 쓰는데. 아이고, 저는 올 때마다 뒤로 가죠. 통장에 뒤로 가죠. 아 그런 사람들 한번 여기 와서 저 돈 쓰고 있잖아. 형 나 진짜 한번 해보라 그러고 싶어 와가지고. 미쳐버려 미쳐. 아유. 아니 고생하고 말이지. 속도 모르고. 아이 부르처럼 매일 와주고 자기가 조회수를 아 근데 어쨌든 그래도 대단한 어른 진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가는 것까지는 안 못 갔다고 하더라고. 생각해보니까 내가 의욕이 앞서가지고 물론 빨리 자리 잡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감안하고 다녀야겠지만 첫 번째 사람이 안전이거든요. 그렇지. 사람이 이거 다치고 뭐 그게 하면 진짜 이제까지 싸우는 거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야. 하루 아침에 했잖아요. 가족들 다 불안해지고. 맞지. 저도 마찬가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. 끝나는 거지. 근데 늘 안전에 생각해서 안전할 때 다녀야지. 무리해서 가게 되면 그게 큰 일이 생기는. 맞아. 맞는 얘기야. 정말 안전해. 안전이 첫 번째예요. 다 필요 없어요. 이게 잘. 아니 어르신 좀 밤에 주무시긴 주무셨나? 조금 주무셨어요. 그거 양쪽에 형님도 골고 형님도 골고 어르신도 골고 좀 골더라. 술 드시니까 조금 골더라고. 검사 뭐가 깨졌나? 깨졌나? 내가 또 깨졌다. 아 어쨌든 참 대단한 분이야. 그럼 이런 분이요. 아무 더 다른 아 그러니까 혼자 세상에 혼자 어떻게 사시는 무슨 일이야 변도 안 해 요즘 세상에 어떻게 우리 혼자 우리 혼자 안 삽니다. 아 근데 이 내가 자화자찬인지 몰라도 이거 참 잘 사왔네 이거 잘 사왔어. 이거 저 전기도 오랫동안 가고 이제 내놓으면 된단 말이지. 그 어르신 이거 부엌에 나갈 때 이렇게 들기 편한 들기 해놓으면 이게 저 고랑꾼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. 아, 이렇게 하면 다 보이잖아 일단 이렇게. 맞아. 이렇게 세워놓고 놓기가 편하더라고. 그러니까 척소니까 놓기가 편. 내가 사실은 지금 저 어르신 저쪽에 저 우리 나무 해다놓은데 그 가로등도 하나 사왔어요 지금 설치해야 돼.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엌에 이렇게 매달은 큰 게 있어 이만한 거 그걸 살라 했는데 이게 좀 조작이 복잡하고 고장률이 많아 그거는 그 이건 이동성이 있잖아. 근데 내가 이게 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이게.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르신 들고 댕기면서 이렇게 후라시 겸 햇빛에 내놓으면 되거든. 그래서 내가 야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
꽤 사왔는데. 잘 샀다, 야. 요즘은 진짜 잘 맞는다. 그거 따로 그 조명도 맞춰 가로등 만들 필요 없네. 그 요거를 저 햇빛에 약 예를 들어 반나절 노출시키면 하루 종일 쓴대. 그렇죠. 응. 근데 요게 설명하는데 들어보니까 길게 봐서 수명이 2년밖에 안 간대. 2년 정도면 버려야 된대. 그리고 이게 약이 아니고 안에 자체 배터리가 있어. 태양열 오래 얼마 오래 못 가요. 시계도. 그래, 그래. 태양열로 옛날에 시계 만들어서 자체 시계. 그래. 오래 못 가요. 솔라워치 해가지고. 저 어르신 항상 햇빛 좋을 때 내놓으세요. 네, 내놓고 또 쓰시고. 그래. 내가 보니까 이 부엌에 이것만 있으면 보여. 태양열 맛만 제가. 예예예. 저절로 죽는데요. 태양열 맛. 햇빛 제일 좋은 데다가. 저런 것도 가득이네. 그 이게 내가 써보니까 어쩐 얘기 써보니까 참 좋아요 아주. 예를 들어 이렇게 세워놓으면 저쪽까지 보이잖아요 이렇게. 근력이 최근에 1년 사이에 근력이 엄청 많이 떨어지셨구나. 아유 이거 저 세월이 뭐 그렇게 가버려서. 아 그렇다고도 형이 저번에 아들 대신에 아들 대신에 뭘 오실 때 그 때문에 형님이 뭐 좀 오버해서 그런지 몰라도. 아 맞아. 잘 가시네요. 어르신 잘 가시네 막 이러길래 아직까지 근력이 좋으신가 보다 난 그래서 그랬지. 근데 그 전에 이미 뭐 그 전에는 막 짐도 빠지면 그 문제 되는데 언니 어르신 혼자 올라오려면 설 세고. 자 여러분 쿨피집에 설에 갔다 왔어. 돌을 갔다 왔어. 아이고 요번에 설 세고 올라. 아이고야 아드님이 따라. 와 이거 봐라 이거. 자 이제 간밤에 어르신 댁에서 하룻밤 자고 자 어르신께서는 참 어제 술도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당당하십니다 아주. 여 어르신 햇살이 몇 시쯤 되면 돕니까? 좀 이따 나무 좀 하게. 조금 있으면 햇살이 돌아오겠지. 이거 없는데. 예, 그거라도 좀 주세요. 아유, 우리 어르신께서 이제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큰일이네. 아니 연세가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. 자 여러분 불빛집 아침이 밝았습니다. 어쩐 얘기 어르신하고 우리 저 시골 플랫폼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